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연구원님, 제가 예전에 이 게임 컨트롤러랑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손을 딱 잡으면 이 컨트롤러에서 두근두근하고 맥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뭐 시각 이런 것들에 이어가지고 촉각까지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야, 이러한 감각까지도 비트로 전환될 수 있다니 바야흐로 디지털 촉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촉감들, 어떤 오감들이 디지털로 구현이 되고 있나요? 이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나는 뭔가 잡거나 이렇게 막 던질 때 이런 이런 그 역감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콩을 만질 때랑 모래를 만질 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재현을 해주는 일종의 진동 촉감 재현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최근에 VR에서 이런 것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VR이나 AR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시청각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요. 2단계는 햅틱이나 우리 인간의 표정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단계가 2029년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뇌 입출력 신호라든지 아니면 온갖 오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Tactile technologies have been mainly applied to the game industry, and haptic gaming mouse has been developed. 이거를 뭐 스마트폰 같은데 지금 연결해가지고 뭐 진동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절해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할 때 저걸 이용하면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마우스거든요. 저희는 5세대 햅틱 진동 기술을 적용하여 게이밍 진동 마우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진동 묻어 있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응답 속도가 빠르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을 높여줄 수 있는 햅틱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세라믹은 응답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PC에서 나온 소리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체험자가 훨씬 더 현실감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맛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슈팅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총을 쏘면은 사용하는 총기의 종류나 어떤 식으로 발사하는지 모든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촉각 기능을 활용한 기술이다 보니까 시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이 촉각으로 인해서 다른 의사 전달이나 다른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이제 알려준다든지 뭔가 사람들의 소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못 들을 수 있지만 촉각으로 바로 느끼게 되면 사람이 실시간적으로 그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뭐 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시각으로만 모든 걸 다 파악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소리라든가 촉각이라든가 그 레이싱 게임에서는 자기가 어느 길을 달리고 있는지 이런 느낌들까지 하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더해줘도 정말 실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The gaming mouse can provide more vivid experience with increased sense of reality. 인간의 오감 중 하나인 촉감 재현 기술은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기술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기, 태동기의 아이와 만나는 심장박동 소리, 유년기에 느낄 수 있는 곰곰한 자연의 소리, 학생들이 청소년기 느낄 수 있는 게임기의 소리, 장년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영화 볼 때의 그런 스릴감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 촉감 재현 기술은 안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술을 발전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 분야로 발전하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The mouse can change the scale of vibrations in real time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and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 저희가 CES 2021 특집을 진행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특집에서도 이 햅틱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안 그래도 이제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좀 많이 선보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몸에 딱 입고 내가 어디 맞으면 너 맞았다 하면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러한 촉감 기술들이 VR이나 MR 기술들하고 계속 결합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상현실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촉감 조형 기술들이 발전을 한다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만져보고 그걸 느끼고 구매할 수 있는 과거의 단점들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의료 분야로서의 발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 보면은 수술할 때 수술대 위에 이 환자 몸 위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겹쳐놓고 이 AI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떨어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이런 일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촉각 제어 기술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더 정밀하게 정말로 내가 수술하는 느낌으로 좀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G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면은 정말로 진짜 같은 좀 촉감을 느끼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한국 로봇산업진흥원과 손을 잡고요. 2023년까지 수술 로봇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독주하는 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들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술 로봇 시장이 2024년까지 무려 208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208억 달러요? 예. 이 시장에 우리 기술들도 한몫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is is a 3D tactile sensor array that is developed by Korean Research Group. 좀 그런 그 피부 같은 느낌 저렇게 얇은 저거 하나로서 지금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지금 개발한 모양이네요. 그렇군요. 원래 압력 감지 센서가 저렇게까지 얇지 않은데요. 잘 만들었는데요. When stepping on the device with a high heel, the surface as well as the strength and pressure imposed on the high heel are shown in real time. 촉각 기술인데 또 다른 방향으로 구현을 하네요. 예, 이거는 로봇 손이죠. 원래 로봇 손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낸 거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요즘 하는데 이거를 정밀하게 알맞은 압력으로 뭔가 잡는가가 이 로봇 손의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거든요. A robot hand that can grab an egg just like a human hand has been developed. And an integrated tactile sensor has been implemented. 아, 저 안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 약간 이렇게 툭툭툭 하는 이 여러 가지 버튼이 내장이 있어가지고 총이 맞으면 거의 맞았다라고 몸이 딱 신호를 줘요. 굉장히 실감나겠네요. Vibration motors inside a suit are the core technology, and i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both at home and abroad. 이게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고 쓸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 로봇손이 뭔가를 만져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는 이제 판별하고 구별하잖아요. Tactile sensors should distinguish objects more rapidly and accurately. And the one that provides different vibration values according to different materials has also been unveiled. 물리적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도 있고요. 저 발 움직임 같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센서로 바꿔주는데 저런 식으로 발전도 가능합니다. When attaching the sensor to flooring materials or cushions, it can prevent the elderly from falling down and getting hurt. Also, it can be developed into a care service that analyzes the behaviors. VR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막 팡팡 샘솟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무엇보다 이 정부가 예산이나 제도적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요. 이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촉각 제어 기술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VR이나 AR 그리고 MR 기술들과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실감형 체험 콘텐츠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실감 콘텐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고요.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0일이었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콘텐츠에 그치지 말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나 건설, 그리고 교육, 유통, 국방과 같은 분야에 파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무려 450억 원이나 긴급 투입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이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요즘 점점 이 VR 헤드셋을 쓰고 지낸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오감이 좀 결합돼가지고 진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특히 앉아서도 여행을 할 수 있다거나 앉아서도 좀 날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컨텐츠들 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